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そうなんで。안녕하세요. 예, 예. 성함이요? 배상수. 예. 어디가있지? 아이고. 지금 풀룩이에요? 풀러가야 돼. 그때 이렇게 사이즈 맞춰올라 그러지. 아 지금 양쪽에 멀티 조인트잖아. 예. 두 개가. 예. 부시던데 풀던데 해서 떼어보려고. 어차피 펴야 되니까. 아 지금 물 안 들어가요? 예. 잠궈놨어. 아 그래 그럼 잠깐만 저거 봐가지고. 펴면 안 되고 뭐, 아예 보다를 그 전기 보다 그 가져와서 아예 펴내보셔야 될 거. 물이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래요? 아 풀러 간다고? 아 일단 물을 풀자. 전기 어디서 쓰셨어요? 네? 전기 연장선 있어? 짧을 것 같아. 선생님 혹시 일이 있나? 잠깐만요. 펌프 빼고. 이거는 아니 여기 쌓을 거 없어? 납작 어떻게 사는 거야? 편이야. 아니 안경 먹었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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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야 이거 얘네 육각인데 육각? 이런 복사는 아니고 아니야 육각으로 돼 있어 육각. 엎드려서 해야 돼. 다 풀려? 다 풀려있어. 풀려있어 완전히. 다음 주까지. 빠질 것 같아. 잠깐만. 뭉켜놔, 저거 좀 뭉켜. 좀 쳤다, 피 꺾어. 예, 예, 지금, 아, 저 좀 땡겨. 잠깐만, 이거. 지금 올라, 어,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거? 아, 어우, 씨. 올라오지 못했어. 원래 그래요. 피 꺾어, 소리가 안 나. 예. 쳤다, 쳤다, 이거. 이거 다 풀렸어, 이거. 얘는 제끼면 돼, 이렇게. 그걸 풀러서. 아 이게 저기네. 멀티조인트라니까? 예, 저 보수용이 보수용인데 아닌가? 신설용이야? 신설용인가? 신설용인가? 안 벌어지네? 예?
시설용이네? 신나죠? 응. 사이즈가 조금 좀 뜨겁으면 이쪽으로 사이즈 봐도 되잖아. 움직이는데 어떻게 뺄까? 더 이쪽으로 더 안 들어가? 멀티? 완전히 지켜보자. 어? 이쪽으로 들어? 아 이거 씨. 뭐?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 길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밸브를 만든 거지. 밸브, 밸브 때문에. 여기 나눠서 있네. 응, 밸브 때문에. 밸브 때문에 한 거야. 밸브 때문에. 밸브, 네, 밸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밸브. 밸브 달라고. 밸브 달라고 야말 만났나 보네. 이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상수도 차단 밸브입니다. 급수 밸브고요.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수도 들어가는 그쪽에 차단 밸브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멀티 조인트가 노후가 되고 밸브가 노후가 돼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아싸이를 갖다가 교체를 할 건데, 이 영상을 왜 찍냐? 우리가 밸브 특히 이제 볼 밸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볼밸브입니다, 볼밸브. 근데 볼밸브를 조립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제, 15A짜리 뭐 볼밸브 같은 경우, 이제, 분배기에 들어가는 볼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지금과 같이 이 바디와 캡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요게 캡 부분이고 요게 바디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볼밸브의 경우 조립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캡과 이 바디가 꽉 조여지게 되면 여기가 빠킹이 망가지거나 너무 조여지면 얘가 또 안 돌아가거나 아무튼 누수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밸브를 조립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볼밸브를 요 파이프에 조립할 때는 여기 뒤에 바디를 잡고 돌리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캡 쪽을 잡아서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반대쪽 바디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또 나사를 연결할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 캡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니 바디를 잡고 얘가 움직이지 않게, 그런 다음에 파이프 렌치로 요 파이프를 또 조여주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요 파이프에 연결할 때는 바디를 잡고 돌렸죠. 조인 다음에 그다음 요 캡은 요 여기랑 또 연결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 하나만 남겨놨는데, 만약에 얘를 이제 조여야 된다 그러면 얘를 잡고 돌려야 된다. 얘를 잡고, 그렇지 않고 얘를 계속 돌려버리면 얘가 같이 조여지면서 여기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누수가 되거나 여기 빠킹이 깨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 보시다시피
스캣 부분을 잡아준 상태에서 이 밸브 소켓을 이런 식으로 쪼여주셔야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 바디에 힘이 안 가게끔 캡 부분을 잡고 이렇게 쪼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밸브가 손상이 되질 않아요.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항상 밸브를 쪼일 때는 이런 식으로 바디와 캡은 같이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럼 볼밸브가 망가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이게 캡이고 이거 바디라고 하는데 여기를 쪼일 때는 이 바디 여기 캡만 잡고 돌려주시고 여기 뒤에를 잡고 쪼이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무리가 갑니다. 예.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설비 이제 초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큰 실수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쪼일 때는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잡는 거예요. 이 부분. 캡 부분을 잡아서 얘를 쪼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디와 캡에 서로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쪼이게 되면 힘이 어디로 가냐? 이 캡과 바디와 같이 물려버립니다. 예. 그러므로 해서 볼밸브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에요. 이 점 유지하셔가지고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쪼일 때는 모든 이 밸브 구조가 다 캡과 바디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작업하실 때 볼밸브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누수세거나 여기가 깨져요. 네, 이 점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엎드려야 되니까 깔아야지. 야, 테프론 이렇게 넣었네. 피가 쏠린다. 피가 쏠린다. 피가 쏠리네. 센터를 맞춰봐야 되는데, 이젠. 됐어. 그럼 얘쪽도 애들 뜯어서 신들 같던데? 신들 아니었어요? 위에 경첩 없던데? 경첩 뭐야? 없었다고, 예, 경첩 뭐야 없었던 것 같은데? 경첩 없으면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때. 이거 될 거야. 얘 뭐지? 이거 주는 거 못하고. 몽키 주세요.
저 한 번만 저기 아니 피틀어 가지고 많이 하려고 만져. 좀 샀다. 피틀어. 많이 하려고 만져. 샀다야. 숨이 안 쉬어져. 그래도 혼자 했다가 큰일 나. 진짜. 아니 지금 못 혼자 못 올라가. 빠꾸 못 하겠어. 못 올라가. 좀 샀다야. 네. 좀 끼면 되잖아 이제. 좀 샀다 하라고. 예. 아 이거 밸브 안 잘라도 되더라고. 아까 대보니까 예, 안 걸리더라고. 기준이 얘도 신주였었지? 예, 신주였었대. 그 있잖아 일반 신주 밸브 볼 밸브더라고. 아, 예, 그거예요. 예, 얘 내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일러용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일반. 세 개짜리로 할 걸 그랬나? 너무 많이 받아 걸리는 것만 해. 네. 빠져 왔다가 이제 저기로 깔깔이를 할게 이제. 여보 얘 좀 더 밀어놓을 거야. 얘 좀 여기가 좀 짧았는데. 잠깐만 뭐 조금 피트. 원래 조금 잡으면 네. 아마 돌리면 잡힐 거예요. 아 힘들어. 아 죽겠다. 또 돌아가나. 마지막. 아 안 들어가.
예, 여기 물 빼는 용도 거꾸로. 예, 나왔어요. 나왔다가 왜 끊었어요? 아니 아니요, 일단 열어보도 돼요. 아, 지금 다 열려 있어? 다 열려 있어요 이거. 예. 밸브 열어놔? 예, 열어놨어요. 그렇잖아도. 꼬로. 알았어. 예. 잘 나와. 일단 여기는 안 세고요. 예. 잠궈 놓을게요. 이거 다 잠궈 놓지. 예. 아, 고장이네 이거. 그렇지. 잠시만요. 네, 네. 아, 수도가 다 풀려가지고 잠궈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잠궜어요 아까. 잠궈. 예, 잠궈봤어요. 안 그러면 가슴팍 아파갖고 못 쓰게요. 갔다 완전 배워터가지고 갔어요. 네.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